고용주와 종업원의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 종업원은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고 일주일마다 임금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현금이 아니라 근처의 상점에서 그 금액에 상당한 물건을 사면 상점에서는 고용주로부터 대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다. 일주일이 지나 종업원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고용주에게 찾아와 말했다. 상점에는 현금이 아니면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 현금을 지불해 주십시오. 그런데 느닷없이 상점 주인이 찾아와서 말하는 것이었다. 대개 종업원이 물건을 이만큼 가지고 가서 대금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조사를 해보아도 종업원이나 상점 주인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것이 없고, 두 사람 모두 신의 이름으로 선서까지 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탈무드는 고용주에게 양쪽 모두에게 지불하라고 했다. 왜냐하면 종업원은 상점 주인의 청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리고 상점 주인도 종업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나 고용주는 양쪽에 다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관계를 가진 이상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지불하라고 한 것이다. 탈무드에서는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선서를 했고 고용주는 양쪽 모두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어쩔 수가 없다고 한다. 이것은 경솔한 계약 행위를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